오랜만에 제가 왔잖아요. 네네. 왔는데 신딸이었던 제 구독자. 네. 가 왔단 말이에요. 그게 악연 아닌가 이거? 악연? 악연이죠. 이거 악연이야.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용군TV 구독자였다가 무료 점사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제가 또 내림굿을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연이에요. 뭔가 갈수록 태산이고 이번에는 또 심지어는 제가 오미크론에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나섰잖아요. 지금 다 났죠. 그때 손님 어차피 안 받았잖아요. 그때 못 받았죠. 네. 격리했으니까. 그래서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또 그걸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오자마자 옮겨서 또 고생했습니다. 진상이네. 진상이죠. 근데 받아주신 거예요? 뭐 어떡해요. 뭐 받아주고 말고를 떠나서 지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요. 이제는 제 의사 따위는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. 아니 그 언제 신받았지? 저 한 3-4년 된 것 같아요. 거의 초창기 때 구독자를 무료 점사를 받다가 이제 신을 받고 했는데 근데 한만 봐도 순탄치가 않아. 아니 순탄치가 한 번도 안 와. 그래서 뭐 만날 때마다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악연이죠 뭐.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정도 드나 봐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올해가 좀 스펙타클한지. 내가 알기로는 저 신딸 때문에 신딸을 안 받는다는 그게 저는 있던데. 지금은 내림굿에 대해서 저는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. 내림굿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다 오시는 분들 내림굿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신의 부모를 찾아가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. 저런 뭐 신딸한테 그런...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어차피 이 영상은 볼 건데. 아, 안 볼 수도 있어요. 엄마 영상인데? 안 볼 수도 있어요. 제목만 보고. 하고 싶은 얘기 없고 네. 앞으로는 좀 다사다난하지 않고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. 내가 정말 용군TV에서 어쩌다가 무료 점사를 해서 그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. 말 못하는 속사정이. 그래서 오죽하면 신딸도 다 내림굿 손절했잖아. 내가 정말 돈 줘도 안 해요. 일단, 근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... 오미크론을 갖고 왔다. 오미크론을 갖고 오셨더라고요. 너무 이상한 거야. 내가 몸이 갑자기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저는 좀 예민해요. 그래서 금방 내가 몸이 이상이 있으면 금방 알거든요. 근데 아침까지 내가 멀쩡했는데 얘가 오고 난 뒤에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오한이 들고 머리가 막 두통이 뽀사질 것 같더라고.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열이 조금 나고 막 몸이 춥고 이러니까 내가 조금 이상한데 얘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야 너 오미크론 아니야? 그랬더니 아 아니에요 저 몸살이에요 막 이래요.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이제 나는 약간 예감이 안 좋으니까 계속 이거 마스크를 쓰고 그날은 전부 다 제가 그 업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집에만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인후통이 와서 침을 못 삼키는 정도네. 그래서 우리 신딸한테 너 병원을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안 가도 돼요. 저 괜찮아요. 저 몸살이라니까요. 이러시더니 갔다 오시더니 엄마 저 양성이래요. 이러시더라고요. 저도 바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저도 양성이더라고요. 한 2주, 3주 쉬었나? 네? 한 2주 쉬었어요. 네. 2주. 2주 쉬고 전화 상담만 했잖아요. 전화 상담만. 근데 또 손님들이 전부 다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다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날짜 다 변경해주시고 또
전화 상담으로 변경해서서 다 보시고 하셨는데 손님들한테 죄송했죠. 막 두 달 넘게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격리돼서 이것도 걸릴 게 못 되더라고요. 근데 요새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조심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한 번씩 다 걸리고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아파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장점이다. 안 걸리는 게 좋은데 왜냐면 머리도 빠지고 조금씩 휴증이 면역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뭐 호불호가 있죠. 걸려도 된다는 사람, 안 걸려도 된다는 사람. 아무튼 뭐 악연이라도 뭐 구독자였으니까. 아 그러니까 나 용건TV 구독자들 별로야. 별로야. 악연, 악연. 무서워. 올해도 이상한 아줌마도 두 명 왔잖아. 아, 나 그러니까 오늘도 별로. 그러니까 올해 1, 2, 3월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. 이재명 건으로 해서 기도 좀 하시죠, 선생님. 아, 네.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무튼 알겠습니다. 네.